오케이. 그래서 뭐 위치에 대해서 문제 풀기 전에 뭐 얘기 좀 해주세요. 위치에 대해서 뭐 얘기 좀 해줘. 저 위에 올려놨는데요? 위치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앞에 있는 거 이제 용어를 알아줘야 되는데 그걸 선행사라 그러죠. 선행사는 뭘 보고 선행사라 그러죠? 단 앞에 이거 위치 앞에 단계 대명사 앞에 오는 문장을 보고 선행사라. 문장이 아, 아니, 아니, 또 무슨 품사라 해야 됩니까 선행사를? 명사. 왜 명사라 해야 됩니까? 그거 형용을 받아야 돼. 관계 대명사가 형용사라고. 그렇죠. 관계 대명사 형용사 덩어리가 있으니까 형용사 어떤 애꿈이 맞는 건 어찌 하다 아니 어떤 하나야 어떤 것이야. 선행사. 선행사는 그러니까 선행사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정리하면 선행사란 관계 대명사 덜 선생님 맨날 끊어 있게 하는 얘기 표시하는 거죠? 네. 어떤 시간 길어져서 뒤로 갔다고 관계 대명사 그거 보고 관계 대명 정확한 용어가 여러분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하실 말씀이 관계 대명사 절이라고 해요. 관계대명사 절의 꿈에 맞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하는데 선행사가 무엇인 경우에 위치 쓰는 거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선행사가 무엇인 경우에 사람이 아닌 경우 동물이나 사물이라고 하죠. 사람이 아닌 경우에 위치를 사용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격은 두 가지 격으로 쓸 수 있죠. 이 문장 속에서 원래 무슨 어 자리에 있을 경우 주어 자리에 있는 경우 두 번째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경우 이 두 경우에 소유격은 안 되고요. 주격 관계대명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서 위치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 위치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그러면 이거, 예? 어느 거? 아, 하다 끊겼나요? 이거 후자에 풀이는 안 했잖아. 아, 후즈, 아, 후즈를 안 했었나? 어. 예, 그럼 후즈부터 먼저 할게요. 말 안 하려고요? 그러면 말 안 하고 수업 안 하고 니들끼리 해가 공부해야지 시험 잘 치려고? 파이팅! 자, 그럼 관계대명사 후스에 대한 얘기도 해주세요. 후스는 선행사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네. 그죠, 다 되고. 그렇죠. 선행사가 이렇게 했을 때 관계대명사 절의 꿈이 맞는데 그 선행사가 뭐 사람이든 사물이든 다 쓸 수 있다. 또! 뒤에 두 문장으로 분리했을 때를 얘기해 볼까요? 두 문장으로 분리했을 때 무슨 격 대명사가 소유격 대명사가 후스 관계 대명사 소유격 관계 대명사 후스로 바뀐다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특징은 뒤에 명 그렇죠. 소유격 관계 대명사 후스 뒤에 늘 뭐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거 고르라. 그러면 풀고 나서 얘는 두 문장으로 분리할 거예요. 그렇습니까? A는. 자, 그러면 뭐 알맞은 거 골라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Mina is the girl whose father runs a hotel. 그래서 run이 뭔 뜻인 건가요? 여기서. 운영. 그렇죠. 운영하다라는 뜻이죠. 운영하다. 경영하다. 네, 다 찾아왔었죠? 그렇죠. 호텔에서 뛰어다니는 거 아니죠. 됐습니까? 호텔, 아빠가 호텔에서 뛰어다니면 좀 이상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미나는 뭔데? 걸인데. 걸은 걸인데 어떤 걸이란 말이야? 아버지께서 뭐 하시는 걸이다? 호텔을 운영하는 걸이다. 됐습니까? 페리스 힐튼인가? 오케이. 페리스 힐튼 아버지, 뭐, 그 힐튼 호텔 사장이잖아. 그치? 페리스 힐튼 몰라요? 플렉스 하기 좋아하는 애잖아. 맨날 자기 플렉스 한다고 맨날 그 트위터에다 자랑질하는 여자 있는데 별로 좀 천박해 보여요. 오케이. 미나는 아버지께서 호텔을 운영하는 거리다. 그럼 두 문장 분리할 준비 됐나요? 네. 가볼까요? 시작. Mina is the girl. 마침표 더하기. Her father runs a hotel. 그렇죠. Mina is the girl. And her father runs a hotel. 이 문장을 합치니까. 그럼 결국 whose가 하는 역할은 뭐 역할이다? And하고 her가 whose로 합쳐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 다를까 뒤에 뭐가 있어요? father라는 명사가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가볼까요? 준비됐죠? 시작. I saw a dog whose tail was very long.
I saw a dog whose tail was very long. 오케이. 그래서 문장의 뜻은 내가 뭐 했는데? 개를 봤다. 네, 봤죠. 개를 봤는데. 개는 개인데 어떤 개를 봤다는 얘기야? 꼬리가 매우 길. 그렇죠. 꼬리가 매우 길었던 개를 봤다. 나는 엄청 긴 꼬리를 갖고 있는 개를 봤단 말이야. 꼬리가 매우 길었던 개를 봤다. 오케이. 그럼 두 문장 분리해야 할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가볼까요? I saw a dog. 더하기. Its tail was very long. 됐습니까? 그럼 whose가 하는 역할은 뭐하고 뭐의 역할? And it. I saw a dog and its tail was very long.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tail이라는 뭐가 보여? 명사가 보이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온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가볼까요? We need a pen whose color is red.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하는데? 뭘 필요로 해요? 펜을. 펜은 펜인데 어떤 펜이 필요하대요? 빨간. 그렇죠. 색깔이 빨간 펜을 필요한다. 그냥 we need a red pen 하면 될걸. 쓸데없이 해놨어요. 됐습니까? 뭐 어쨌든 we need a pen whose color is red 하면 색깔이 빨간 펜을 필요로 한다고요. 두 문장 나눌 준비됐나요? 네. 가볼까요? We need a pen 더하기 its color is red. 됐습니까? 그래서 whose 가는 역할은 and하고 it죠. And its color is red. 또는 and the color of the pen is red죠. And the color. 자, 여기에 the dog, the girl, a dog, a pen 중에서 whose 말고 딴 걸 쓸 수도 있는 거 준비됐나요? whose 말고 딴 거를 쓸 수도 있는 거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whose 말고 딴 거를 쓸 수 있는 거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뭐하고 뭐예요? 2번하고 3번. 그렇죠. 2번과 3번은 whose 말고 뭘 쓸 수도 있어요? Of which. Of which를 쓸 수도 있죠. 그 이유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2번 같은 경우에 원래는 I saw a dog 더하기 the tail of the dog was very long 이란 말이야. The tail of the dog. 그 개의 꼬리가 뭐예요? 그 개의 꼬리 the tail of the dog이죠. The of the dog이죠. 그러면 여기서 반복되는 게 a dog하고 the dog이죠. 그럼 얘 뭐로 바꿔요? which로 바뀌죠. 그러면 of which만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누가? of which가 앞으로 나가고 소유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더는 필요 없기 때문에 of which tail was very long.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케이. 펜의 색깔은 뭐예요? The color of the pen이죠. 원래. 됐습니까? 그럼 여기 반복된 게 뭐랑 뭐예요? A pen하고 the pen이고 얘 위치로 바뀌고 그럼 of which가 이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Of which color is red.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 whose를 이용해서 한 문장 해라. 근데 불만이 좀 있어. 그치? 계속해서 이런 연습만 시켜. 뒷문장 보면 소유격이 전부 다 소유격이 뒤에 명사랑 같이 합쳐져서 무슨 어 자리에 있어요? 전부 다 주어 자리에 있고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것들은 쉽다 그랬어. 이런 것이 어디에 있을 수도 있다. 얘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이때 조심해야 될 건 후스로 바뀌죠 얘가. 후스로 바뀌어서 앞으로 올 때 후스만 오면 안 되고 후스 북이 한꺼번에 와야 된다 그랬어요. 선생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뭐 I have a car 더하기 my friend가 오케이. 뭐 이상하지 마. I have a car my friend broke its door. 난 차가 안 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친구가 뭐 했어요? 그렇죠. 차문을 부숴줘. 됐습니까? 그럼 나는 어떤 차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내 친구가 차문을 부순 차를 갖고 있다. 내 친구가 문짝을 부순 차를 한 대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예, 얘도 좀 이따 뭐 하나를 합쳐봅시다. 예, 얘기 나온 김에 5번. 예, 그냥 뭐 이상한 문장이에요. 내용은 이상해요. 그냥 선생님이 소유격 뒤에 명사가 어디 있는 경우 뒤에 있는 경우를 한번 하려고 반복된 건 어카하고 이츠죠. 그렇죠? 근데 어카가 무슨 격으로 뒷문장 속에 들어갔어요? 소유격으로 뒷문장 속에 들어갔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I met a girl. Her hobby is growing vegetable.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났죠? 네. 그렇죠? 여자의 취미가 뭐예요? 채소를 재배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떤 거를 만났다고 한 문장 돼서 한 문장 되는 거에 해석은 어떻게 된다? 나는 어떤 거를 만났다? 채소를 기르는 것이 취미가 채소를 기르는 것인 거를 만났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러면 반복된 건 뭐하고 뭔데? 어걸이랑 헐. 그렇죠. 어걸이랑 헐인데 이거는 무슨 격으로 있으니까? 소유격. 소유격으로 있으니까 이 헐을 뭐로 바꾸고? 후즈로 바꾸고 그 다음에 후즈 합의가 어디 있는지 확인. 관계대명사 절 안에 제일 앞에 있는지. 근데 주어자 있으니까 뭐 벌써 앞에 있죠. 네. 그러면 선행사 뭐 뒤로 집어넣으면 돼? 어걸 뒤로 해서 완성된 문장 뭐다? I met a girl whose hobby is growing vegetables. 그럼 growing이 1번인지 2번인지 뭐 마음속에 준비해 두시고요. 맞습니까? 나는 채소 기르는 것이 취미인 거를 만났다. 그 다음에 Mr. White is the writer. His book won a prize. 그래서 White 씨는 뭔데? 작가인데 그의 책이 뭘 받았다? 상을 받았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반복된 건 Mr. White랑 The Writer랑 His죠. 그러면 Mr. White를 꾸미러 갈 건지 The Writer를 꾸미러 갈 건지 Mr. White를 그러니까 이게 좀 이따가 His Book Won a Prize가 무슨 절이 될 예정이야? 관계사 절이 되겠죠. 그쵸? 관계대명사 절이 되겠죠. 관계대명사 절이 되어서 Mr. White를 선행사로 삼을 건지 Writer를 선행사로 삼을 건지는 어떻게 결정하면 될까요? 어느 쪽 해석이 더 자연스러운지를 보고 결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Mr. White를 선행사로 삼으면 얘가 어떤 시 된다 했으니까 책이 뭐한? 책이 상받은 White 씨는 작가다. 여기 들어가면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어떤 White 씨 하면 되니까 책이 상을 받은 White 씨는 작가다 이렇게 될 거고 Writer를 꾸미면 Mr. White 씨는 어떤 작가다? 책이 상을 받은 작가다. 그럼 어느 쪽에 어울려요? 두 번째 게 어울리죠. 그럼 선행사를 뭐로 삼겠다? The writer로 삼겠다. 그러면 his를 뭐로 바꾸고? whose로 바꾸고. 그럼 뭐 끝에 있고, 자, 끝에 있고 앞에 있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 하고 합쳐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합쳐진 문장이 뭐다? Mr. White is the writer whose book won a prize. White 씨는 그의 책이 상을 받은 작가입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Look at the room. Its wall is painted blue. 그래서 painted는 몇 번째 녀석이던가요? 세 번째. paint의 뜻이 뭔데? 칠하다인데 이렇게 합쳐지면 칠해진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방을 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벽이 무슨 색깔로 칠해진다? 파란색으로 칠해진다. 됐습니까? 그럼 반복된 거 찾기죠? 네. 뭐랑 뭐가 반복되고? It's 가 반복되고 그래서 얘가 꾸미러 들어가면 그러면 합쳐진 문장의 해석은 어떤 방을 보아라? 벽이 파란색으로 칠해지는 the room을 보아라 가 되겠죠? 그러면 the room하고 it's 가 반복되니까 it's를 뭐로 바꾸고? whose로 바꾸고 제일 앞에 있는지 whose wall이 제일 앞에 있는지 확인하라 그랬는데 뭐 지겹게도 제일 앞에 있죠? 오케이. 그래서 합쳐진 문장 어떻게 된다? Whose wall is painted blue? 됐습니까? 벽이 파란색으로 칠해지는 방을 좀 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She is the woman. Her husband is a football coach. 오케이. 첫 번째 문장의 뜻은 그녀는 여자라 그랬고 그 다음에 그녀의 남편이 뭐다? 풋볼 코치다. 됐습니까? 축구 감독이란 말이죠. 그럼 합쳐진 문장 반복된 거 She하고 the woman하고 Her가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누구를 꾸미는 게 자연스럽겠습니까? 당연히 the woman을 꾸미는 게 자연스러워서 합쳐진 문장은 어떤 뜻이 될 예정이다. 그녀는 남편이 축구 코치인 여자다 하면 되겠죠. 그러면 the woman 이 she는 선행사 안 할 거고요. 그래서 her 뭐로 바꾸고 whose로 바꾸고 합쳐진 문장 어떻게 된다? She is the woman whose husband is a football coach. 그녀는 남편이 풋볼 코치인 축구 감독인 여자입니다. 그 다음 계속 5번 I have a car. My friend broke its door. 나는 친구가 문을 부순 차를 가지고 있다. 그 새끼 찾아가지고
조져야 되겠다, 돈 내려고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니까, 그래서 뭐랑 뭐가 반복되고 있고, 어카와 이츠가 반복되고 있고, 그러면 얘가 소유격으로 왔으니까 이츠를 뭐로 바꾸고, 후즈로 바꾸고, 여기서 이제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문장을 한 거죠. 그래서 얘가 무슨 시 될 예정인데, 어떤 시 될 예정인데, 앞으로 보내야 될 게 뭐다? 그렇죠. 후스도어가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후스도어가 여기에 오고. 그래서 합쳐진 문장 준비됐나요? 네. 합쳐진 문장 어떻게 된다? I have a car whose door my friend broke.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목 소유격이 있는 소유격과 합쳐진 명사가 뒤에 있는 경우에는 같이 데리고 오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만든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스 뒤에 뭐 보이고 합이 보이죠? 후스 부, 후스 월, 후스 허즈번드, 후스 도어. 됐습니까? 전부 다 뒤에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된다는 특징을 꼭 알아두세요. 이거는 왜 알아야 되냐? 여러분들이 어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서술형 문제에서 어떤 단어를 막 뒤죽박죽 넣어놓고 지금 이 한글로 써 있는 걸 이 단어를 주물딱 주물딱 해서 만드세요 라는 이런 문제 있죠? 네. 그런 거 할 때 어순을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1, 2, 3, 4, 5 중에서 of which 쓸 수 있는 거 고를 준비됐나요? 1, 2, 3, 4, 5 중에서 of which 쓸 수 있는 거? 몇 개인지 얘기하시고 몇 번인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5번까지 합쳐서. 됐나요? 네. 그래서 of which 쓸 수 있는 게 몇 개인 것 같아요? 네. 한 개인 것 같다. 몇 번? 3번. 3번. 5번은요? 5번도 되죠. 됐습니까? 선행사가 3번은 선행사가 더 룸이고 5번은 선행사가 a car 됐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of which로 쓸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3번 문장 어떻게도 쓸 수 있단 말이야. Look at the room of which wall is painted blue. 5번은 어떻게도 할 수 있다. I have a car of which door my friend brok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칼질하기. 뭐 아까 얘기했던 거죠? 오케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 봤는 게. 그래서 우리는 창문이 모두 깨진 차를 한 대 봤대요. 누가? 우리가. 무엇을? 창문이 모두 깨진 차 한 대를. 그렇죠. 그러면 창문이 모두 깨진 차 한 대란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어떤 차? 창문이 모두 깨진 차. 창문이 모두 깨진 이걸 보고 무슨 절이라 그런다? 사절. 그니까. 오케이. 그러면 we saw a car. 했어. We saw a car. 그 다음 뭐? All broken 하면 되겠죠? Whose windows were all broken. 좀 이따 두 문장으로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of which 쓸 수 있는 게 뭔지 1, 2, 3 하고 나서 얘기해 주시고요. We saw a car whose windows were all broken.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갈 준비 됐나요? 네. 그들은 지붕에 온통 구멍이 난 집에 살고 있대요. 누가? 그들은 어디에? 지붕에 온통 구멍이 난 집에서 거기서 뭐한다? 살고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붕에 온통 구멍이 난 집 이 안에 무슨 절이 있다? 관계사 절이 있고 시작은 지붕에서 시작했죠? 네. 그렇죠? 그러면 구멍이 난 이거 영어스럽게 하면 집은 집인데 그것의 구멍은 뭐로 가득하다? 그것의 지붕은 뭐로 가득하다? 구멍으로 가득하다. 해서 다 떼버리고 그것의 지붕이 구멍으로 가득한 집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갈 준비 됐죠? 네. 가볼까요? They live in the house full of holes. 그렇죠. Whose roof is full of holes. Is full of holes. 이거 틀린 친구들은 좀 이따가 두 문장 할 때 잘 보세요.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는 걸 보면 아, 이 순서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They live in the house whose roof is full of hole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마찬가지 두 문장 분리와 그 다음에 of which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 나는 생명의 위험에 빠진 아픈 동물 한 마리를 봤다. 난 그걸 봤다죠. 이 문장 총 한 단 버전.
됐습니까? 누가? 내가 무엇을? 생명의 위험에 빠진 아픈 동물 한 마리를 봤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생명이가 좋죠. 생명이 위험에 빠진 빠진이죠. 아픈 동물. 아픈 동물. 이건 sick animal 앞에서 만들고 있죠. 뭐 한 마리란 말도 여기 a sick animal이 아픈 동물 한 마리죠. 그럼 생명이 위험에 빠진 이 부분이 뭐다? 관계사 절 부분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뭐 I saw a sick animal이고 그 다음에 whose가 보이고 was in danger life니까 그래서 I 가볼까요? I saw a sick animal whose life was in danger. Whose life was in 단거 미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고 그 다음에 of which도 할 수 있는 거 물어봤는데요. 그래서 of which 할 수 있는 거 몇 개던가요? 세 개죠. 그렇죠? 억하고 하우스고 애니멀이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 특징 보면 whose 뒤에 뭐 보이고 whose windows, whose roof, whose life 이런 것들이 쭉 보이죠. 뒤에 명사들이 오고 두 문장 분리할 준비 됐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1번은 어떻게 되고 we saw a car 더하기 its windows were all broken. 그것의 windows were all broken. 2번 가볼까요? They live in the house 더하기 its roof is full of holes. 그러니까 and its의 역할 계속하고 있죠. 뭐 3번도 마찬가지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머리카락이 갈색인 그 소녀는 누구니?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두 문장 하면 그 소녀 누구니? Who is the girl? 더하기 누구의 hair? Her Brown. 그렇죠. Her hair is brown. 이거 두 개를 합치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시제야 전부 다? 현재 시제. 전부 다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Whose라고 써놨네. 바보가. Who is the girl? 그 다음에 her hair is brown.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반복된 거 뭐? Her 뒤에 hair라는 명사 있죠? 그럼 her를 뭐로 바꾸고? Whose로 바꾸고. 뭐 다 됐네요. 그렇죠? 문장 부호의 위치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 뭐다? Who is the girl whose hair is brown? Whose hair가 brown인 the girl은 who니? 라고 묻는 초간단 버전 The girl whose hair is brown 안만 길어봤자 She, who is she인거죠 이 문장 걔 누구야? 그 여자 누구야? 라고 묻는거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유미의 유미는 이름이 미아인 검은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그러면 유미가 갖고 있다라고 시작하겠죠. 누가? 유미가 뭐 한다? has 한다. 무엇을? a black cat을 더하기 그것의 이름은 미아다 하면 되겠죠? 그것의 이름은 미아다. Yeah. 그렇죠. 여기 점 찍으면 안 되죠. Its name is Mia. 오케이. 그럼 반복된 건 뭐? A black cat과 it. 됐습니까? 그러면 it를 뭐로 바꾸면 되겠다? whose로 바꾸고 여기에 문장 부호의 위치만 바꿔주면 되겠죠. He, Yumi has a black cat whose name is Mia. Yumi는 whose name is Mia인 a black cat을 has 하고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전부 다 뭐 소유격 뒤에 명사가 있는데 전부 다 주어로 사용돼갖고 좀 싱겁네요. 첫 만나서 좀 쉽게 해줬나봐요. 여러분들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고 뒤에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온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뭐 그래서 두 문장을 위치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는데 위치를 생략할 수 있는지 아닌지도 얘기해주세요. 그렇죠? 어떨 때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목적격일 때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ook at the doll. It looks like Jenny 라고 하고 있죠. 일단 1단계 강문장 해석하기죠. 오케이. 그래서 뭐해라 그 인형을 봐라. 그것은 제니처럼 생겼다. 제니 닮았네. 그 인형 좀 봐. 제니 닮았어. 이러고 있죠.
그러면 어떤 인형을 보란 얘기 하면 돼? 주님은 인형을 봐라. 이 문장이 뭐 무슨 시 될 예정이다? 어떤 시? 다른 말 하면 무슨 절이 된다? 관계사절.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문장 만들었고요. 우리말로 세 번째 단계 뭐 찾기? 그렇죠. 반복된 것 찾기. 관계 대 명사니까. 그럼 뭐랑 뭐가 반복되고 있어? 더돌이랑 잇이 반복되고 있죠. 그럼 더돌은 사람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니까 여기서 얘기해서 뭐 위치로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옮길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격이란 얘기야? 주격 관계 대명사의 특징.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뭐가 나온다? 동사가 나오고 그 동사에 그렇죠, 주의하라 그랬죠. 룩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행사 더돌이니까 뭐 다 됐네요. 그러면 그래서 합쳐진 문장은 뭐다? Look at the looks like Jenny. 됐습니까? Looks like Jenny인 더돌 좀 look at 해봐라. 됐습니까? Jenny 닮은 인형 좀 봐라. 됐습니까? Hey. 그 다음에 Can you see the rabbit? It is hopping in the grass 하고 있죠. Okay. 그래서 각각 각 문장 해석. 너는 뭐 할 수 있니? 그 토끼를 볼 수가 있니? 그 토끼 보여?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그것은? 잔디밭에서 깡총깡총 뛰고 있는 중이다. 그럼 어떤 토끼 보라 그러면 돼? 뛰고 있는 토끼를 볼 수가 있니? 됐습니까? 그래서 보이니? 그래서 반복된 거찾기죠. 뭐하고 뭐? 됐습니까? 그럼 더 래빗은 사람이 아니니까 잇을 뭐로 바꿔서? 위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옮길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얘가 관계대명사니까, 그렇죠? 그러면 선행사 더 래빗 뒤로 가서 완성된 문장은 뭐? See the rabbit which is hopping in the grass 하고 물음표는 끝에 꼭 해줘야죠. 물음표 안 한 사람은 틀렸어요. Can you see the rabbit which is hopping in the grass? 됐습니까? 이렇게 학교에 뭐 서술형 문제라든지 주관식 시험 문제 이런 거 물음표 안 써갖고 틀리면 되게 기분 좋죠.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자랑하고 막 싶죠. 나 다 했는데 엄마 이거 뭐 영어 선생님한테 막 뛰어와가지고 자랑하고 싶죠. 그렇죠?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괜찮아요. 그렇죠. 제가 접시에다 물을 받아서 줄 거예요. 됐습니까? 접시에 물을 받아서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시면 되시겠죠. 됐습니까? 코를 박든지. 됐습니까? 그 다음 Did you like the meal? You had it at the restaurant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뭐가 마음에 들었냐고 말하고 있죠. 미래 뜻이 뭐니까? 식사죠. 그러니까 너 식사가 마음에 들었니? 식사 마음에 드셨어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네가 그것을 어디에서 뭐 했다? 그 식당에서 먹었다. 그러면 합치면 어떤 뭐가 어떤니? 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어떤 뭐? 네가 그 식당에서 먹었던 식사가 뭐 하십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그 식당에서 드신 식사가 you had 했던 at the restaurant에서 you가 had 했던 the meal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반복된 거찾기 뭐? the meal이랑 아 you랑 you가 반복, 아, 그렇네요. 유가, 유랑 유가 마음에 들, 아, 반복되고 있네요. 그쵸? 그러면 뭐, 니가, 그러면, 너는 넌데, 어떤 너, 식당에서 그것을 먹었던 당신은 그게 마음에 듭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쵸? 헤, 그래서 유를 뭐로 바꾸고? 어? 얘를 후수로 바꾸고. 위치로, 그쵸? 유는 사람이 아니죠, 그쵸? 그니까 위치로 바꾸면 되겠죠? 유는 사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자, 지금 유랑 유가 반복된다고 보면 해석이 이상하잖아. 식당에서 그것을 먹었던 당신은 그 식사가 마음에 듭니까? 식당에서 그것을 먹었던 당신은 그 식사가 마음에 듭니까? 하겠어요. 당신이 그 식당에서 먹었던 식사가 마음에 드십니까? 이겠어요? 뭔데? 그게 뭔데? 식당에서 그렇죠. 당신이 드셨던 그 식사가 마음에 드십니까? 이 문장이겠죠. 그 식당에서 드셨던 그 식 그러니까 뭐 친구가 야 이번에 나 주말에 쿠쿠 가봤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제 안 가봤던 친구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겠죠. 네. 맛있었냐? 친구가 뭐라 그래? 아 맛은 있었는데 뭐 몇 개 못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많이 못 먹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다 가격은 얼마래?
27,000원, 아, 겁나 비싸고, 가성비 떨어지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는 가보고 싶겠죠. 그 얘기 들은 친구는. 맞습니까? 나도 가보고 싶다. 막 이러면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 당신이 드셨던 식사가 마음에 드냐고 물어보는 거야. 네가 먹었던 거 마음에 드냐? 맞습니까? 그러면 반복된 게 유와 유가 아니고 뭐예요? 더밀과 이시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it을 뭐로 바꾸고? 위치로 바꾸고, 너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네. 그렇죠? 그 말은 얘가 지금 헤드에 무슨 어 자리에 있었다? 목적어 자리에 있었던 무슨 격관계 대명사다? 격관계 대명사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뭘 소중하게 만든 거냐? Which you had at the restaurant를 만든 거예요. Which you had at the restaurant. 그러면 which you had at the restaurant를 보고 무슨 절이라 그러고 관계사 절이라 그러고 무슨 사 뒤로 가면 돼? 선행사인 뭐 뒤로? 더 밀 뒤로. 그래서 완성된 문장 뭐? Which you had at the restaurant. 됐습니까? Did you like the meal which you had at the restaurant? 당신이 had at the restaurant 했던 더 밀이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끝에 물음표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그 질문을 했죠. 오케이. 그래서 뭐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거 몇 개? 한 개. 한 개죠. 몇 번인데? 3번.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그래서 여기 위치를 이렇게 괄호 해놓으면 되겠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 보는 거. Did you like the meal you had at the restaurant? 됐습니까?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네, 좀 이따 치우면 되고 아무데나 던져놔요. 네. 오케이.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오고? 명사가 오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오고? 주어 동사가 오고. 뭐 조심하기? 좀비. 좀비 조심하란 말이죠. Did you like the meal which you had it at the restaurant? 이거 it 정말 사소하죠. 근데 여기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애들은 주격관계 대명사인데 그런데 뭔가를 주격 아니 관계 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지만 좀 더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죠. 아 2번이요. 2번이죠. 그렇죠. 이번 문장은 어떻게 해도 돼. 지금은 Can you see the rabbit which is hopping in the grass 해도 되지만 뭐 해도 된다 그랬어? Can you 부터 읽어줄까요? 뭐라고 해도 된다? Can you see the rabbit hopping in the grass 해도 된다 그랬죠. Can you see the rabbit hopping on in the grass 해도 된다 그랬죠. 그 말은 which에 무슨 격 관계대명사인데?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지만 뒤에 뭐가 있으면? 비동사가 있으면 그랬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뭐는 비동사는 한꺼번에 뭐 해버릴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괄호 해놓으면 되겠죠. 위치 이제에다가 Can you see the rabbit hopping in the grass? 그 이유는 hopping이 둘 중 뭐기 때문에 현재 문사이기 때문이죠. 뛰고 있는이기 때문이죠. 현재 문사는 동사가 뭐 됐다고 그래서 동사가 ing요. 그렇죠. 어떤 시대 ing 붙여서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됐다 했으니까 너 없어도 나도 형용사야. Can you see the rabbit hopping in the grass? 뭐가 생각난 거죠 제가. 그렇죠. 그래서 이 growing은 I met a girl whose hobby is growing vegetables. 얘 둘 중 뭐예요? 동명사죠. 채소 기르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것이 앞에 있는 뭐랑 합쳐져서 합쳐서 뭐 됐으니까 것이다 됐으니까 재료는 뭔데 재료는 동명사인데 이 재료가 하는 역할은 것이 것이다 되면 보호다 라고 얘기했었죠. 뭐 그런 것도 했었고요. 오케이. 여기 하고 있었죠. 됐나요? 됐습니까? 그 다음 빈칸에 보기와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관계대명사와 함께 써라. 오케이. 그러면은 뭐 특별한 건 없고 그거 그러면 완성된 문장 해볼까요? 동희야 1번 완성시켜줘. Penguins are birds which cannot fly. Which cannot fly. 그러니까 좀 이따 두 문장으로 분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얘기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위치 또는 뭐 후가 올 수도 있을 텐데 뭐 이 위치 또는 후나 뭐 대시나 뭐 이런 거 써야 되는 이유를 얘기도 해주시고요. 2번 초이야. 오케이. What is the name of the book which you are going to read? Which you are going to read? 오케이. 그다음에 규현아 3번 완성시켜 줘. Which Justin took. 오케이. 그래서 답이나 채점해 줘. 다 맞았다. 오케이. 전부 다 1, 2, 3 전부 다 두 문장으로 분리도 해 주시고요. 위치를 생략할 수 있는 건 누군지 얘기도 해 주시고요. 하고 있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Penguins are birds which cannot fly 의 뜻은 일단 해석부터 하면 펭귄은 어떤 birds다? 날 수 없는 birds, 새들이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은 What's the name of the book which you are going to read 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읽을 예정인 그 책의 이름은 뭐니? 그래서 네가 읽을 예정인 그 책 제목 뭐야?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은 너는 그러면 여기 Have you seen the photos which Justin took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뭐예요? 경험.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뭐 해본 적 있니? 본 적이 있니? 뭐를 본 적 있니? 저스틴이 찍었던 사진들을. 넌 저스틴이 찍었던 사진들을 본 적이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서 두 문장으로 분리를 먼저 할까? 생략할 수 있나 없나를 먼저 따질까? 분리를 먼저 할까요? 네. 오케이. 그러면 답이나 1번 분리해 줘. Penguins are birds. 더하기 암만 길어봤자 언제 써먹어요? 이럴 때 써먹는 거 they fly. 그렇죠. Penguins are birds 더하기 뭐라고요? They cannot fly. 그러면 규현아 이 위치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그 말은 얘가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는 얘기고,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얘기고, 주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뒤에 뭐가 온다? 아니죠. 동사가 오죠. Cannot fly. 그렇죠. 주격 관계대명사 동사 뒤에 동사가 오기 때문에 그 동사의 형태를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동사가 있으니까 뭐 특별히 동사의 형태를 신경 쓸 필요는 없죠. 그래서 위치는 생략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at's the name of the book which you are going to read? 김다솔 두 문장 분리. What's the name of the book 더하기 you are going to read it. 오케이. 그렇죠. You are going to read it. 그래서 이 녀석은 생략할 수 있죠. 관로에 넣으면 되겠죠.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선행사가 뭔데? 더북인데 더북이 read의 무슨 어자리에 들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고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 그러고 격 관계대명사라 그러고 생략할 수가 있다. What's the name of the book you are going to read? 됐습니까? 여기에 it이 있으면 좀비 때려 잡으라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초이야 두 문장으로 분류해 줘. Have you seen the photos? 더하기 It Justin took. 자, 여기에 봐봐. The photos가 선행사지. 그럼 앞만 길어봤자 뭐 아니면 뭐야? They 아니면 there 아니면 them 중에 하나야. 그치? 그러면 they로서 들어가는 게 좋겠어? there로서 들어가는 게 좋겠어? them으로서 들어가는 게 좋겠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댐으로 들어가는. 그러면 얘 댐으로 들어가는 순간 위치는 이제 분리하는 순간 더 이상 뭘 쓰지 않는다. 관계대명사 쓰지 않는 거야. 그래서 분리된 문장은 Have you seen the photos 더하기 오케이. 자, 댐은 목적격이잖아. 그렇죠. 그럼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어디다? Justin took them. 그렇지. 됐습니까? 그 말은 이 위치를 생략할 수가 있다란 얘기인거죠. 그쵸? It the photos 선행사가 them이 되어서 took이라는 동사의 무슨 어자리로 들어간다?
목적어 자리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목격이고 목적격이고 그룹으로 생략할 수가 있다. Just have you seen the photos? 더하기 Justin took them. Justin이 찍었다. Justin이 찍었던 사진들을 본 경험이 있니? 됐습니까? 일단 계속해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 써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뭐 좀비가 어디 나타나던가요? 오케이. 그래서 unlike the house, who has many windows? 그래서 규현아 얘는 어떻게 고쳐서 바르게 읽어주세요. 아이 오케이 okay, 그래서 I 어 I like the house. 오케이 okay, 해석도 해주세요. I like the house which has many windows. 의 뜻은 내가 좋아하는 집은 내가 좋아하는 집은 창문이 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돼. 틀리진 않았어. 어?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해석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한단 말이야. 어? 오케이. 끊어있게 하면 어떻게 돼? 누가 뭐 한대? 내가 좋아한대잖아. 그렇지. 이 문장은 나는 좋아한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야 돼. 그럼 뭘 좋아한대? 그 집들을 좋아한대지. 집들은 집들인데 어떤 집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시 된 거잖아. 그럼 나는 어떤 집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돼. 그냥 많은 창문을 갖고 있는 그 집이 마음에 든다. 나는 마음에 들어요. 뭐가 마음에 드는데? 그 집을. 그 집은 그 집인데 어떤? Which has many windows in?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이거를 이렇게 끊어있기를 시키고 얘가 무슨 시인데 길어져서 어디로 갔는데 어떤 시인데 길어져서 뒤로 갔는데 우리말에서는 무슨 시를 먼저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 그렇죠. 어떤 시를 먼저 해석해서 많은 창문을 가지고 있다 였는데 많은 창문을 가지고 있는 그 집을 마음에 들어 한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 두 문장으로 분리도 해주시고요.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관계되면서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받을게요. 예, 그러세요. Sam gave Sora a cute dog which were black and white 하고 있네요. 그래서 초이야 어디를 고쳐서 뭐 읽어주세요. 소라 Okay. Sam gave Sora a cute dog which was black and white. 그래서 was로 고쳐줘야 된다? 그러면 초이한테 이거를 왜 were가 아니고 was로 해야 되니? 라고 물으면 어떤 식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거를 뭐 해본다, 이 문장을 뭐 해본다, 두 문장으로 분리해보면 자연스럽게 was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증명이 돼. 됐습니까? 그럼 두 문장을 분리하면 어떻게 돼요? 뭐 더하기? gave cute dog 더하기 이렇게 이럴 때 쓰라고 앞만 길어봤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cute dog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러니까 it black and white. 그렇죠. 됐습니까? 당연히 it인데 it were 일리가 없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 끊어있게 하면 누가 뭐했냐? Sam이 gave 했는데 누구한테? 소라한테 무엇을? A cute dog. cute dog은 cute dog인데 어떤 cute dog? Which was black and white 했던. 됐습니까? 오케이. 마찬가지죠. 두 문장으로는 우리가 두 문장 분리는 해봤어. 왜냐하면 were가 아니고 was인 이유를 증명하면서. 그쵸? 됐습니까? 여기서 여기 관계되면서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얘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희야. 바로 이거 고쳐서 읽어주세요. The skirt
오케이, 그렇죠. 이 문장에 바로 뭐가 들어있는 문장? 좀비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뭐예요? 셀리가 어제 산 스커트 예뻤어요. 셀리가 어제 샀던 그 스커트가 예뻤다죠. 그러면 어떤 시 시작은 당연히 위치부터죠. 이건 찾기 쉽죠. 그럼 끝, 그렇죠. 끝은 어디다? Yesterday 가지고 The skirt which Sally bought yesterday는 셀리가 어제 샀던 스커트인데 안만 길어봤자 It was pretty. 그거 예뻤어?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3번이 바로 좀비가 들어있던 거다. 됐습니까? 네. 마찬가지 두 문장 분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규현아 생략할 수 있는 거 몇 개야? 자, 그러면 뭐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따질까? 두 문장 분리부터 먼저 해볼까? 분리부터 먼저 할까요? 네. 그럼 2번 아까 분리해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규현 1번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돼? I like the house and many windows. 이렇게 되죠? 그 말은 이게 무슨 격이란 얘기? 위치가 무슨 격이란 얘기고? 무슨 격이란 얘기고? 주격이란 얘기고, 주격 관계되면, 주격 관계되면서 특징 뒤에 뭐가 온다? 동사가 오고, 여기에 have가 되면 돼, 안 돼? have가 안 되는 이유는 the house가 안 망, 선행사를 합니다. 선행사가 안 망기로봤자 it인데, it have야, it has야. 주격 관계대명사 조심해야 될 게 뒤에 동사의 형태라고 누누이 얘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생략할 수가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생략할 수 없죠. 그쵸? 뒤에 was라는 동사가 나왔죠. 그쵸? 그리고 were가 아닌 이유, is가 아닌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시제 일치를 시키고 있는 거죠. 저 뭐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둘이 동시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두 문장 분리할 준비 됐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쭉 가고 나서 얘를 떼서 뒤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쭉 가는 문장은 뭐? Was pretty 더하기 and Sally bought it yesterday. 그렇죠. The skirt was pretty. 그 치마 예뻤어요. 그리고 Sally bought the skirt yesterday. 그리고 Sally는 어제 그 스커트 샀어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위치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여기 벌써 있잖아요. Bought 에 무슨 어 자리에 있었던? 목적. 자리에 있었던 무슨격 관계대명사다? 목적격.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다. 목적격이라고 쓰는데. 아이 펜이. 총이 짧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이 문장. The skirt Sally bought yesterday was pretty. 저,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생략돼갖고 이런 문장 The skirt Sally bought yesterday was pretty 이런 문장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여러분들 이제 생략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시를 찾아야 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시가 Sally부터 시작됐다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말을 할 수 있는 새를 갖고 싶다. 나는 그게 갖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오케이. 누가? 나는 무엇을? 말을 할 수 있는 새를. 뭐 하는 것을 원한다? 갖고 싶은 것을 원한다. 그렇죠? 그럼 나는 갖고 싶대죠. I want to have what? A bird. I want to have a bird.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이 이렇게 묶은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관계사절이라고 한다 했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뒤에서 시작하면 되겠죠. A bird는 a bird인데 어떤 the bird? Which can talk. 그렇죠. Which can talk. 위에서 비슷한 문장 만나봤었죠. 그래서 which can't fly였고요. 아까는. 그렇죠? I want를 이상하게 썼네. I want to have a bird which can talk. 그러면 얘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두 문장 분리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전부 다 현재 시제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그가 잃어버렸던 열쇠를 찾았다. 누가? 그는 무엇을? 그가 잃어버린 열쇠를 뭐했다? 찾았다. 그가 잃어버렸다가 다짜 떨어지고 그가 잃어버렸던
그럼 언제 잃어버렸던 걸 언제 찾았다는 얘기일까? 과거에 잃어버렸던 거. 과거에 찾았다라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이거 예고편 하나 한 적 있죠. 이 문장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나서 찾은 거야? 찾고 나서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리고 나서 찾은 거야. 그렇죠. 그럼 엄밀하게 얘기해서 여기 찾았다의 시제가 뭐니까? 과거. 어? 과거죠. 과거지. 어? 그러면 잃어버렸던 건 뭐가 돼야 돼요? 대과거. 더 과거가 돼야 되죠.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직 대과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공식적으로는 안 배웠으니까 둘 다 무슨 시제로 표현하면 되겠다? 둘 다 과거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그가 그것을 찾았다 부분부터 먼저 씁니다. He가 뭐 했어요? He가 found했다. He found 했죠. What? The key죠. The key는 the key인데 which he lost.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여기다가 뭘 써야 된다고 배운다고? Which he had lost. Had plus, 여러분들 have나 has plus pp는 배웠잖아요. 그렇죠? 네. Have나 has plus pp를 보고는 언제 완료? 언제 완료. 그럼 had plus pp를 보고는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과거에 있었던 일을 표현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거다. He found a key which he had lost. 그가 잃어버렸었던 열쇠를 찾았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에 대해서 뭐 생략할 수 있나 없나 두 문장 분리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I want to have a bird which can talk.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바로 뒤에 뭐가 보입니까? 동사. 그렇죠. Can talk란 동사가 보이죠. 그 말은 네. which가 무슨 격이란 얘기고 주격이란 얘기고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I want to have a bird 더하기 it can talk. The bird can talk. 주격이죠. 생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괄호 치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 위치는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격이란 얘기고? 목적격. 왜 얘를 보고 목적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 첫 번째 뒤에 뭐가 보입니까? 주어동사. 그렇죠. 주어동사가 보이죠. 두 번째 근거 두 문장 분리하면 He found the key 더하기 He lost it. 그렇죠. 그가 잃어버렸다 찾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찾았다가 잃어버렸다는 얘기지. 잃어버렸다 찾았다는 얘기지. 잃어버렸다 찾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위치와 후스에 대한 얘기 쭉 했고요. 드디어 이제 만능 키, 데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데스의 좋은 점은 뭐예요? 그렇죠. 선행사가 모든 신경 쓰지 않고 다 쓸 수 있는 거죠. 무슨 자리 빼고는 그렇죠. 후스 자리 빼고는 다 되죠. 후스 자리에는 안 된다. 나머지 뭐 그 말은 후도 되고 후 자리에 that도 되고 whom 자리에 that도 되고 which 자리에 that도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얘기들 쭉쭉쭉쭉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hat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고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 that을 써야만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버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댑트 하세요. 아 어댑트가 아니고 어댑트 하세요. 채택 하세요. 적용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오케이. that 대신에 쓸 수 있는 걸 하라 그랬는데 몇 가지 조사를 시켰네요. polite. 반대말 뭐든가요? rude. rude. 그렇죠? rude도 있고 또 m으로 시작한 비슷한 말도 있는데. mean. 그렇죠. mean도 있고. 그렇죠? polite의 뜻이 뭐길래? 공손한 예의 바른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무례한, 버릇없는 그 뭐 impolite도 있습니다. impolite 이 I am, im을 보고 뭐라 그러냐 접두어라고 preflex라 그러죠. 그래서 I am이 붙어서 반대말 되는 경우도 있고 happy의 반대말은 unhappy 그렇죠. on이 붙어서 반대말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몇 가지 preflex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preflex라 그랬나? prefix 참 오케이. 뭐 어쨌든 이게 뭔 얘기하는지부터 봅시다. The waitress that served us was very polite.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준비됐어요? 네. 웨이터가 아니고 웨이트리스죠. 네. 프린스가 아니고 프린세스처럼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다? She was very polite. 그녀는 엄청 공손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that에서 시작된 게 어디서 끝났단 얘기야? 그렇죠. us에서 끝났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served us는 뭐 했다? 우리에게 서빙했다죠. 네.
근데 that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어떤 웨이트리스 우리에게 서빙했던 웨이트리스는 어땠다? was very polite 했다. 됐습니까? 그럼 that 대신 쓸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준비됐나요? 예, that 대신 쓸 수 있는 게 세 가지일 수도 있죠. that 대신 쓸 수 있는 게 세 가지일 경우 that 대신에 뭘 쓸 수도 있고 who를 쓸 수도 있고 whom을 쓸 수도 있고 아 who도 되고 whom도 되고 which도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who도 whom도 되고 who도 되고 whom도 되고 which도 되는 경우는 왜 없을까요? 선행사가 변신 괴물이란 얘기죠. 병신이라 그랬네. 변신 괴물이란 얘기죠. 후도 되고 훔도 되고 위치도 된다는 얘기는 사람도 됐다가 사물도 됐다는 얘기잖아. 네. 그런 선행사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후도 되고 훔도 되고 생략까지 되는 경우는 이 녀석이 무슨 격 관계 대명사 자리가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데 선행사 그렇죠.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죠. 알겠습니까? 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몇 가지인지 생각해 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1번 경우 말로 정리하면 뭐가 뭐이며 선행 1번 경우 후도 되고 대 대신에 후도 되고 훔도 되고 생략도 되는 거예요. 선행사가 뭐이며 사람이며 선행사를 뒷문장에 집어넣었더니 무슨 어 자리로 들어간다? 목적어 자리로 들어간다. 또 다른 특징은 뒤에 뭐가 있더라? 주어와 동사가 있더라. 사람이며 목적격인 경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경우 that 대신에 또 뭘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다. that 대신에 후만 되는 경우가 있죠. that 대신에 후만 되고 훔도 안 되고 생략도 안 된다. 그 경우를 말로 정리하면 선행사가 뭐이며 사람이며 그렇죠. 사람이며 무슨 격일 때? 주격일 때. 네, 주격일 때죠. 특징은 뒤에 앞에는 사람이 있고 이 후 이 that 앞에 사람이 있고 뒤에는 뭐가 튀어나와? 동사. 동사가 튀어나와 있겠죠. 됐습니까? that 대신 that 대신 뒤에 3만이 생기네요. 예. 위치만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that 대신에 위치와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뭐가 뭐이며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 다음에 무슨 격인 경우 목적격인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는 뭐 that 대신 위치만 되는 경우 선행사가 뭐이며 사람이 아니며 무슨 격인 경우 주격인 경우 이렇게 나뉘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익혀야 될 게 좀 많아서 짜증나는 것일 뿐이에요. 다 배우고 나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짜증을 내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중학교 3년 동안 여러분들이 문법을 95% 이상 배우는 시기라 그랬고요. 그 중에 중2 때 가장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중1 때 제일 중요한 걸 배웠고요. 그렇습니까? 품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잖아요. 무슨 시 이런 얘기 했고요. 하다시가 어떻게 하면 다른 시로 바뀔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그렇죠? 하다시가 어떻게 하면 다른 시로 바뀔 수 있습니까? ing나 to를 붙이고 ed가 되거나 그렇죠? 그런 것도 배웠죠. 네. 그 다음에 이름씨가 이름씨 아닌 걸로 바뀌는 것도 배웠어요. 뭘 붙이면 돼요? 전치사 붙이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로 바뀌는 방법에 대해서 있고 이제 조금 다른 거 뭐 조금 이름이 뭐 거지 같은 거 그렇습니까? 뭐 관계대명사니 뭐 이런 것들 배우게 돼요. 수동태니 뭐 그렇습니까? 이렇게 총 네 가지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1, 2, 3, 4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바꿀 수 있는 거 The woman that you talked about has just appeared 하고 있죠? 네. OK.
오케이. 그런데 has just appeared는 너무 티가 나죠. 1, 2, 3, 4 중에 뭔지. 네. 그렇죠? 그럼 has just appeared는 일단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 완료죠. 그렇죠? 뭘 보고 티가 난다 그랬을까요? 그렇죠. 방금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방금. 그다음에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준비됐어요? 네. 선생님이 어떤 경우에 자꾸 초간단 버전을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오케이. 관계사 절이 네. 끝에 있지 않고 문장의 중간에 있을 때 주로 주어를 수식할 때겠죠. 관계사 절이 중간에 주로 주어를 수식하는 경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가 되고 The woman은 여자죠. 그러니까 she has just appeared. 그녀가 방금 나타났다는 얘기고 그 말은 that에서 시작된 게 어디서 끝났다는 얘기야? About에서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는 여잔데 어떤 여자가 뭐 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자가 뭐 했다? 네가 얘기했던 네가 뭐 어떤 여자 뒷담화 같겠죠. 그렇죠? 네가 어떤 여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가 얘기했던 그 여자가 방금 나타났어. 조용해. 예. 야 뒤에 뒤에 뭐 이렇게 하면 다들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가 뒷담화 갔던 그 여자가 방금 나타났어. 됐습니까? 네가 얘기했었던 네가 그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여자가 방금 나타났다는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지금 이제 여기 네 가지 경우 다 가르쳐줬어. 1번이 1, 2, 3, 4 중에 뭐냐? 2번이 1, 2, 3, 4 중에 뭐냐? 생각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The museum that we wanted to visit was shut. 또 그거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뭐? 초간단 버전은 뭐? It was shut. 그렇죠. 그게 닫혀있었다는 얘기하는 거죠. It was shut. 그렇죠? 그 말은 that에서 시작된 게 어디서 끝났고? Visit에서 끝났고 어떤 뭐가 뭐 했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어떤 뭐가 뭐 했다? 우리가 방문하기를 원했던 박물관이 닫혀있었다. 됐습니까? We wanted to visit 했던 뮤지엄이. 자, 선생님 끊어있게 하는 것들 잘 보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 복습하면서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선생님이 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중3 때 우리 학원에 온 학생이 있었어. 응? 그래서 문법 기초도 너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이런 것도 이런 거 있죠. 이거 1, 2, 3, 4, 5, 6 한 문장씩 해석하는 거 있죠. 이걸 보고 단문 해석 능력이라 그러거든요. 짧은 문장 해석하는 거. 그것도 이런 문장의 해석이 너무너무 안 됐어. 근데 어쨌든 뭐 학원에 왔으니까 내 목표 내가 돈 받고 해야 될 일은 뭐야? 가르치는 거야. 성적 올려주는 거겠지 일단은.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60점, 70점 맞았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지도 열심히 했지 물론.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성적이 많이 올라서 90점대 이상으로 올라서 갔어. 근데 계속해서 걔는 문제 푸는 요령만 익히는 거야. 내가 분명히 걔한테 야 너 단문 해석이 계속 안 된다. 너 단문 이런 짧은 문장이 해석 안 되면 어떡해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거든. 아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다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Okay, that we wanted to visit 했던 뮤지엄이 was shut 했다. 우리가 방문하고 싶어 했던 박물관이 닫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1, 2, 3, 4 중에서 어느 경우에 이 that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보시고요. Okay, 그 다음에 you can see photo a club posters that are describing their activities 하고 있는데요. describe의 뜻이 뭐든가요? 묘사하다. 묘사하는 게 뭔데? 네. Okay.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선생님을 묘사해 보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닌데. 그거 뭐지? 브로콜리. 머리카락은 브로콜리를 닮았고 얼굴은 일단 못생긴 얼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모습을 뭐 할 수 있도록 떠올릴 수 있도록 말로 설명하는 걸 묘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뭐 동의를 묘사해 보세요. 뭐 동그란 안경 끼고 있고요. 안경 동그란 얼굴에 동그란 안경에 뭔가 보통 이제 얼굴형이랑 다른 안경테를 고르는데 글렀어요. 글렀습니까? 알겠습니다. 아, 네. Describe가 뭔 뜻인지 알겠죠? 네.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초간단 버전을 묻지 않습니다. 그쵸? 오케이. 여기서 시작된 게 어디서 끝났기 때문에 끝에서 끝났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You can see. 네가 뭐 할 수 있다? 뭘 볼 수 있대요? 클럽 포스터들이죠? 그쵸? 클럽 포스터는 클럽 포스터인데 어떤 클럽 포스터를? 그들의 활동을 묘사하는, 그쵸? 그들의 활동을 묘사하는 클럽 동아리 포스터를 볼 수 있다. 이게 몇 월쯤에 나온 문장일까요? 3, 4월? 그쵸? 3, 4월 달에. 그쵸? 그쵸? 홍보하는 포스터인 거죠. 그들이 뭘 하는지 그들의 활동을 묘사하는 동아리 포스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책 포스터인데 책이 있고 거기에 뭐 ABCD가 막 있고 이래. 저 절대 그 가까이 안 가죠, 그렇죠? 됐습니까? 뭐 빗자루 쓰레받기가 있고 뭐 애들이 막 청소를 하고 있어. 무슨 클럽이야? 봉사 클럽이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뭐 스마트폰이 막 있고 뭐 게임이 막 있고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모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뭐 웹툰 막 써 있고 그렇죠. 막 이래. 만화 동아리 뭐 이런 데겠죠. 곱하기나 제곱 있으면 된다. 뭐 곱셈, 나눗셈, 기호 막 있고 숫자 막 있고 애들 막 몰려가겠죠. 그렇죠. 에이, 몰려가. 피합니까? 네.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죠? 이 문장의 뜻이. 네. 됐습니까? 그들의 활동을 묘사하는 클럽 포스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입니다. Can I talk to the girl that is sitting over there? 하고 있죠? 그래서 Can I talk to 이 ca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can입니까?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요청입니까? 능력. 요청이죠. 요청. 허락이죠. 참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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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뭐라고? Can 대신 뭐 쓸 수 있어? May. 그렇죠. May I talk to the girl? 어때요? 됐습니까? 허락받는 거죠. 리퀘스트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제가 그 여자랑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고요. 여자는 여잔데 어떤 여자? There is sitting over there. 저기에 앉아있는. 저기에 앉아있는 여자애랑 대화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 was his puppy that I wanted to hug. Hug. 뭐 하다? 안다. 그래서 그 녀석이 뭐였다? 그의 강아지였다. 내가 뭐 했던? 그렇죠. 내가 안고 싶어 했었던 그 녀석은 내가 안고 싶어 했던 그의 강아지입니다. 됐습니까? 네. 예, 안아줬더니 어떻게 해요? 핥아요. 피하겠죠. 울어요. 우리 이런 사이 아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이제 이거 하나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에티켓 중에 하나인데 길 가다가 개를 산책시키고 있는 사람을 보면 뭐 물론 뭐 도망가고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난 그래도 개들 좀 뭐 이렇게 길러보거나 또 뭐 할머니 집에 할아버지 집에 갔더니 개가 있어요. 개랑 좀 친하게 했던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아 귀여워 이러면서 막 와서 뭐 이렇게 쓰다듬으려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됐습니까? 개들의 성향이 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런 걸 되게 막 무서워하고 막 경계하는 개들은 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방금 동희가 얘기한 것듯이 한번 만져봐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규현이는 개 무서워해? 투희는? 안 무서워한다. 발로 차기도 하고. 다빈이는? 안 무서워합니까? 동희는? 안 무서워할 거다. 다솔이는? 무서워하는데. 네, 무서워하다. 말티즈들이 성격이 좀 더러운 편이에요. 포메랑. 작은 애들이 그 성질이 더러운 이유는 걔들이 덩치가 작으니까 더 자기 자신에 대한 보호 본능이 더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살아 빼고 물어요. 네? 알릴까 없어. 내가 이렇게 초코한테 다니는 거. 자, 그럼 다 됐죠? 자, 1번은 1, 2, 3, 4 중에 뭐든가요? 1번, 2번이요. 2번이죠. 네. 그 말은 that을 생략할 수가 없다란 얘기는 무슨 격이란 얘기고 주격이란 얘기고 뒤에 뭐가 아니나 다를까? 동사가 나왔죠. 네. 그 말은 얘를 뭐로 바꿔 쓸 수밖에 없다? who밖에 안 되는 거죠. The waitress who served us was very polite. who밖에 안 돼요. 생략도 안 되고 whom도 안 됩니다. 이건.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바꿔 쓸 수 있는 건 who죠.
다음 2번 The woman that you are talked about has just appeared. 그래서 얘는 1, 2, 3, 4 중에서 뭐던가요? 1번이죠. 제일 경우의 수가 많은 거죠. 네. 그쵸? 뭔가 대때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도 있고 후도 있고 훔도 있고 게다가 뭐까지 된다? 생략까지 되는 거죠. The woman you talked about has just appeared. The woman whom you talked about has just appeared. The woman who you talked about has just appeared. 그 말은 이 대시 무슨 격이란 얘기고 목적격. 목적격이란 얘기고 아니야 다를까 주동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비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The woman that you talked about her has just appeared. 여기에 her 같은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를 여러분들 다 익혀 두셔야 돼. 이게 원래는 이 포커스 뒤쪽에 나옵니다. 뭐 생략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은. 근데 이게 익히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볼 때마다 하고 있어요. 미리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The museum that we wanted to visit was shut은 1, 2, 3, 4 중에 뭐든가요? 3번이죠. 그 말은 얘가 앞에 선행사가 사물이란 얘기고 생략할 수 있다란 얘기고 그렇다면 대 대신의 선택지는 뭐하고 위치 또는 생략까지 가능하다. The museum we wanted to visit was shut.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얘가 목적격이니까 아니나 다를까 뒤에 주동이 있죠. 모조심 좀비 조심 visit 뒤에 it이 있으면 절대로 안된다. The museum that we wanted to visit it was shut. 이렇게 하면 안돼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게 뒤로가 있으면, 여러분들, 이 문장이 지금 중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 it이 여기에 visit it was 하면 이상하기 때문에, 뭔가 이상해라고 느끼지만, 이게 뒤로가 있으면 이상하다는 거 못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4번은, you can see club posters 까지 읽었다 치자. 네. 그렇죠? 그러면 몇 번 아니면 몇 번인 거야? 1, 2, 3, 4 중에서? 3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인 거죠? club posters 가 뭐니까? 사물이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뒤에 that are describing, that 뒤에 뭐가 보이냐면 are가 보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1, 2, 3, 4 중에서는 뭐다? 4번이고 선택지는 위치로 밖에 바꿀 수 없고 생략은 할 수가 없다. 조용히 있다. 좀 있다. 됐습니까? You can see club posters which are describing their activities. 오케이. Describing. 좀 이따가 1번이냐 2번이냐 물어보겠죠? 네. 그렇죠?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그 다음에 5번 Can I talk to the girl 까지 읽고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야? 1번 The girl 사람이니까. 그리고 뒤에 보니까 That is sitting 있어. 그렇죠? 그럼 몇 번이 됐고? 2번이 됐고. 그러면 That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Who 밖에 안 되죠. Whom도 안 되고 생략도 안 되고요. 됐습니까? Can I talk to the girl who is sitting over there? Sitting 1번이냐 2번이냐 물어보겠죠. 하필이면 연달아 나오네. 오케이. 그 다음에 It was his puppy 까지 읽고 몇 번 아니면 몇 번? 3번 아니면 4번. 그 다음에 that 뒤에 I wanted 봤으니까 그렇죠. 3번이죠. 그래서 뭐 또는 위치 또는 생략. So it was his puppy I wanted to hug. It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뒤에 뭐가 나왔다? 주어,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대시 뭐란 얘기고? 목적격이란 얘기고. 그래서 생략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돌아가서 describing 동명사의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죠. sitting 동명사의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죠. 둘 다 앉아있는 묘사하는 어떤 시죠? 아니나 다를까 앞에 that are 뭐 플러스 뭐가 보여?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that is 또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얘들 뭐 해버릴 수 있다? 생략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that은 생략이 안 돼요. 하지만 that are나 that is를 한꺼번에 Can I talk to the girl sitting over there? You can see club posters describing their activity 이렇게 할 수는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조금 빠른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할 만해요? 네.
오케이. 자, 이번에는 두 문장을 that을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오케이. that을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고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봅시다. 없는 거 오케이. that 쓸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is was the only magazine. 이거는 뭐 선생님이 얘기했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거 하는 거죠. This was the only magazine. Sally wanted to have it. 그래서 이것이 뭐였다? 유일한 잡지였다. 오직 잡지였다고 하지 않겠죠. 이것은 유일한 잡지였다. 더하기 셀리는 그것을 가지고 싶어 했다. 그럼 한 문장 합치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유일한 잡지였다? 그렇죠. 셀리가 가지고 싶어 했던 유일한 잡지였어요. 이 잡지가 셀리가 사고 싶어 했던 유일한 잡지였어요. 딴 거는 별로 안 가지고 싶어 했는데 이거는 가지고 싶어 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찾기? 반복된 것 찾기죠. 뭐랑 뭐가 반복되고 있다? 디스랑 디 온리 매거진이랑 이시죠. 당연히 디 온리 매거진을 뭐 삼겠다? 선행사 삼겠죠. 네. 그러면 it은 the 매거진 보고 뭐 하려고 그랬더니 매거진 보고 뭐 하려고 그랬더니 매거진만 보고 뭐 하려고 그랬더니 위치 하려고 했더니 뭐가 있어? the only 매거진. 선행사가 특별해 안 특별해? 특별해요. 그래서 위치 안 되고 뭐? 대시죠. 그리고 너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대세 위치를 누구의 앞으로 보내? 아, 누구의 뒤로 보내? 아, 누구, 일단 누구의 앞으로 보내? 셀리의 앞으로 보내줘. 그래서 합쳐진 문장, 어떻게 된다? 준비됐나요? 가볼까, 시작. This was the only magazine that Sally wanted to have. It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녀석은 좀비니까 반드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This was the only magazine that Sally wanted to have. 그러면 생략할 수 있나요? 네. 생략할 수 있습니다. 네. 무슨 격이야? 목적격. 그렇죠. 목적격이잖아. 생략할 수 있어요. This was the only magazine Sally wanted to have. 또 됩니다. 생략은 가능합니다. 대세다 갈로 해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목적격 관계, 뭐는 뭐 할 수 있다? 관계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뭐라고요? 목적격은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다. 길어서 귀찮아서 안 따라주고, 그쵸? 오케이. 그래서, the only 또 뭐, the only the very. 그쵸? 그 다음에 the same. 뭐 이런 것들의 수식을 받으면 특별해진다 했죠? 네. the very가 무슨 뜻이라고 했더라? 바로 그. 됐습니까? The same은 알죠? 똑같은. The only는 유일한. 다음, Jerry was the first man. He came to the party. 그럼 Jerry가 첫 번째 남자였다. 그는 파티에 왔다. 그럼 Jerry는 어떤 첫 번째 맨이었다? 파티에 왔던 첫 번째 남자였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에 꾸미기로 했고, 그러면 반복된 건 뭐하고? The first man하고 he. 됐습니까? 자, 우리가 앞으로 바뀌게 될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생략할 수 없죠. 그렇죠? 아니다 아닐까 뒤에 뭐가 보여? came이 보이죠. 그러면 man만 보고 뭐 하려고 했더니? who 하려고 했더니 man이 뭐의 수식을 받고 있어? the first. 그래서 who가 아니고 that이 되는 거죠. 그래서 Jerry was the first man that came to the party. 됐습니까? 생략할 수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o 쓸 수 없다. the first의 수식. the first, the best. 서수나 최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이 경우에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에 선행사가 급을 받거나 또는 최상급의 수식을 받게 되면 관계되면서 뭘 쓰는 것이 원칙이다. that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은 아닐 때도 있지만 그건 학교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뭐 선생님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계속해서 이때 대수 써야 된다고 학교에서 아직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예? 아, 학교 선생님들이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Look at the boy and his dog. They are playing in the park. 그래서 그 남자와 개를 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공원에서 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어떤 보이와 어떤 보이를 봐라. 공원에서 놀고 있는 보이와 his dog을 보시오. 그럼 반복된 거 찾기.
The boy and his dog 하고 day 됐습니까? 그러면 the boy 보고 뭐 하려고 했더니 the boy만 보고 who, his dog 보고 which 하려고 했더니 둘 다 okay, boy만 노는 거야, dog만 노는 거야, 같이 노는 거야. 같이. 그래서 who도 안 되고 which도 안 되고 얘는 뭘 쓸 수밖에 없다? 네. 쓸 수밖에 없다. that 뒤에 are 보이죠? 네. 그렇죠? 그럼 생략할 수? 없어요. 무슨 격이다? 주격이다. 주격이다. 됐습니다. Okay, look at the boy and his dog that are playing in the park. 공원에서 놀고 있는 boy와 his dog을 보세요. that 밖에 안 되는 경우, 이 경우. 그 다음에 it is the most surprising news I've heard it. 그래서 I've heard it은 딱 분위기상 1, 2, 3, 4 중에서 그렇죠. 경험적인 거죠. 됐습니까? 왜 경험적이 되느냐? 각 문장 해석하면 그것이 가장 놀라운 뉴스다. 내가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했었다? 들어봤었다. 그러니까 합치면 그것은 어떤 가장 놀라운 뉴스다?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가장 놀라운 뉴스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반복된 것 찾죠? 뭐하고 뭐 더 most surprising news 하고 it이죠. 그럼 여기 있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좀 이따가 얘를 어떻게 할 건데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쵸? 왜냐하면 무슨 격이기 때문에 저 얘가 일로 가면 뒤에 뭐랑 뭐가 나와? 주어랑 동사 나오죠. 그러면 일단 여기에 그냥 뉴스가 아니고 뭐기 때문에 더 most surprising news 무슨 급? 그렇죠? 그래서 it 대신에 that을 쓰고 일로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 뭐다? It is the most surprising news that I've heard. 됐습니까? 내가 지금껏 들었던 가장 놀라운 소식이야. 좀비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목적격입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나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비행기는 하늘을 나는 기계다. 오케이. 오케이. 하늘을 날다. 비행기는 기계다. 동사가 네 번 나오죠? 네. 다음 원시제. 동사시제. 그렇죠. 비행기에 대한 팩트를, 사실을 설명하고 있죠. 오케이. 그럼 비행기는 기계다. 기계는 기계인데 어떤 하늘을 나르는. 하면 되겠죠? 그래서 더 The airplane is a machine. 잠깐만요. 아, 그 쭉 읽어봐. The airplane is a machine that flies in the sky. 그렇죠. Machine that flies in the sky. 그 다음에 더 The airplane 대신에 on airplane 해도 상관없습니다. On airplane is a machine that flies in the sky. 그래서 that 뒤에 뭐가 보이냐면 flies가 있죠. 네. 그렇죠. 그 말은 얘가 무슨 격이란 얘기고 주격. 이란 얘기고 생략할 수 없어요. 없는데 a machine 안만 길어봤자 it. 선행사 있으면 it fly야 it flies야 it flies 그러니까 그래서 주격 관계되면서 뒤에 동사의 형태를 조심해라. 됐습니까? 네. Okay, that fly in the sky 한 친구 있나요? 혹시 그렇다면 조심하세요. 늘 얘기합니다. 주격관계 대명사는 이게 단골 출제 문제야. 동사의 형태를 엉뚱하게 놓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여지껏 본 것 중 가장 작은 손목시계이다는 무슨 시제고 내가 지금까지 본 거는 무슨 시제라 해야 돼? 현재죠. 에이? 현재 완료. 혼자 오케이, 뭔가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this is the smallest watch I've ever seen. 그렇죠? This is the smallest watch that I've ever seen. I have 뭐 ever 넣어도 되고 안 써도 되고 ever seen. This is the smallest watch that I've seen. 됐습니까? that I have ever seen. 그래서 이 친구 뒤에 이런 거 있네요. 그렇죠? 생략할 수 있죠. 목적격이죠. 됐습니까? 대신에 the watch만 보고 위치를 쓰려고 했다면 안 돼. 왜? the smallest라는 뭐 있어서 선행사가 특별해져 있기 때문에
that밖에 안 되고 아니면 생략 하시든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새로운 얘기합니다. 오늘은 공개되면 잘 생략하자 지금. 네? 그거보다 더 하지 않을까? 몰라? 자, 이렇게 이 책은 아닙니다. 그렇대요. 됐습니까? 자, 완만 외톨이야. 네? 네. 완만 외톨입니다. 얘만. 오케이. 관계대명사 왓은 외톨이야. 됐습니까? 왜 외톨이라고 얘기하느냐? 자, 지금까지 배웠던 관계대명사는 내가 끊어 읽기 다 이렇게 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절이다. 관계사절은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됐습니까? 꼭 앞에 꾸밈에 맞는 뭐가 있어야 된다. 명사. 그래서 어떤 것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됐습니까? 네. 그런데 관계대명사 왓은 자, 앞 위에는 내가 아이고 이걸 여기다 쓰면 안 되겠네. 지금까지는 다 형용사절이라 했어요. 관계사절, 형용사절로서 앞에 꼭 것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건 이거야. 근데 얘는 무슨 절이냐면 얘는 명사절이야. 얘는 그냥 명사절이야. 그 말은 뭐가 필요 없단 얘기일까? 명사. 그렇죠. 명사가 필요 없단 말이야. 앞에. 알겠습니까? 얘만 명사. 왜 그러냐면 뭐 여기 설명 보면 나오지만 뭐 더 띵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얘만 명사절이야. 그 말은 뭐가 필요 없다? 선행사라고 하면 되겠지. 점심명식. 선행사가 없어야만 한다. 없어야만. 없어도 된다가 아니고 없어야만 된다. 없어야만 된다. 없어야만 된다. 없어야만 한다. 오케이. 관계대명사 what은 관계대명사 파트에서 얘가 외톨이야.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계속 형용사였는데 얘만 명사야. 됐습니까? 그럼 이거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 이거 할 거. 선생님, 그렇다면 뭐 하는 that과 것 만드는 that과 뭐가 달라요? 얘기를 아마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꼭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관계대명사 what은 뭐뭐 하는 것이란 뜻으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볼 거야. 웬 do you go 는 뭔 뜻이야? 너는 언제 가니? 그쵸, 너 언제 가니? 이 when의 뜻은? 언제. 언제죠? 그쵸? 그럼 when you go to school은? 네가 학교 갈 때. 그럼 when의 뜻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라고 볼 수 있죠. 그쵸? 뭐 where도 해볼까요? where do you go가 뭐예요? where do you go? 이때 to school 너무 이상하니까. where do you go는 뭔 뜻이에요? 너는 어디 가니? 그쵸, 그럼 where의 뜻은 어디죠? 네. 근데 where are you go는 뭐예요? 네가 갈 때. Where인데? 네가 어디에 갈 때? 네가 가는 곳이죠. 네. Where you go? 네가 가는 곳. 네가 가는 장소. 그쵸? 네. 그 다음에 이거는 how do 했죠. How do you go는? 어떻게 가니? 어떻게 가니? How you go는? 네가 가는 방법. 그쵸, 네가 가는 방법. 그쵸? 그 다음에 why do you go는? 왜 가니? 왜죠? 묻는 문장일 때 왜죠? 근데 네. why you go는? 네가 가는 이유. 이유죠. 그렇죠? 다 그래.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녀석들. 뭐 you like 같은. 그 what do you like는 뭐야? 나 무엇이 좋아? 무엇이 좋아? 네. what do you like는 뭐겠어? 네가 좋아하는 거. 그렇죠. 네가 좋아하는 거. 됐습니까? 네. 헤이. 그래서 what은 누가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이 될 수 있단 말이죠. what 뒤에 묻지 않는 어순이 와 있을 때. 됐습니까? 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선행사를 포함하며라고 돼 있어. 선행사를 선행사 품사가 뭔데? 명사. 명사를 갖고 있단 말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절이 아니고 명사절이고 그래서 뭐가 있으면 안 돼? 품사가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뜻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아, 뜻 말고 바꿔 쓸 수 있는 the thing that the things which로 바꿔 쓸 수가 있다. the thing의 뜻이 뭐예요? the thing 뭐
두 것 이 뜻이죠. 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나요? 아니요. 안 갖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뭘 쓰다가 the thing which를 쓰다가 the thing이 어차피 어떤 스페셜한 미닝을 갖고 있지 않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없애버렸어. 없애버리니까 더 이상 뭘 쓸 수가 없다. 이 표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드디어 뭐가 될 수 있는 거? 자기 자신이 명사가 될 수 있는 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없어지는 대신에 얘 대신에 뭘 쓰는 거야? What을 쓴단 말이야. The thing이 없어져. 선행사가 없어져 버리고 선행사를 누가 잡아먹었어? 그렇죠. What 잡아먹었어. 그래서 누가 뭐뭐 하는이 아니고요. 누가 뭐뭐 하는 것 이란 뜻이란 말이야. 누가 뭐뭐 하는 것.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The show is the thing. I waited for the show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 the thing으로 써놨는 이유가 있습니다. the thing 설명하려고. 뭐 일단 해석하면 그 쇼가 그거다 라고 한 거죠. 그 쇼는 그거다.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뭐 했다? 기다렸다. 그러면 그 쇼는 어떤 the thing이다 그러면 돼? 내가 기다렸던 것이다. 그 쇼는 내가 기다렸던 것이다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반복된 것이 the thing하고 the thing이죠. 그러면 이 녀석이 뭐가 되면 돼? 위치가 되면 되죠? 그쵸?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일로 가겠죠? 일로 가는 순간 얘는 뭐 할 수도 있는 무수격이다? 생략할 수도 있는 목적격이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 뭐예요? The show is the thing which I waited for. 어디 그죠? The show is the thing. 그 show가 그거야. Which I waited for. Show is the 그 쇼가 그겁니다. 누가 뭐 했던 which I waited for 내가 기다렸었던 됐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 생략할 수 있는데 봤더니 여기에 뭐가 그 쇼가 그냥 그거라고 했죠. 뭐 특별한 뭐 the show is the event 뭐 이런 뭐 이벤트라든지 뭐 이런 특별한 단어가 아니고 그냥 뜻이 뭐야? 그냥 뜻이 초라해. 그것이야 그것.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까? 없어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뭐로 바뀐다? 뭐로 바뀌어버린다? 덧띵이 없어지면서 뭐로 바뀐다? The show is what I waited for. 그 쇼는 내가 기다렸던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show is what I waited for 했고요. 명사 저를 이끌어 뭐 쓸데없이 돼 있는데 명사 저리란 얘기는 앞만 길어봤자 뭐다? 앞만 길어봤자 뭐다? it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it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it is good 하면 주어죠. I like it 하면 목적어죠. my hobby is it 하면 내 취미는 그것이다. 것이 것이다 했으니까 보어죠. 됐습니까? 주목 보호되는 거 보여주고 있네요. what I like is this watch.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뭔 뜻이야? 이것만 하면 내가 좋아한다인데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 시계다. 내가 좋아하는 건 이 시계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this watch? 이 시계가 뭔데? 그렇죠? 무슨 어가 궁금할 땐? 궁금할 땐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What is this watch?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 무엇?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 시계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 you know what she said? 하고 있는데요. 자 얘는 지금 번지수가 틀렸어. 여길 좀 고칩시다. Do you know를 지워버리고요. 여기 물음표도 지우고 맞춤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I know로 바꿨을게요. I know what he said. 이렇게 고쳐야 돼요. I know what he said. 비교해서 왜 이거 하면 왜 안 되는지 조금 이따가 곧 배울 문법이니까 한꺼번에 뭐 이건 예방접종 좀 할게요. 왜 Do you know what he said를 왜 주고 I know what he said 했냐? I know what he said 하면 누가 뭐 한대요? 내가 알죠. 뭘 알아요? 그가 말했던 것. 난 그가 말했던 것을 알고 있어. 그가 했던 말을 알고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안만 길어봤자 I know it. 나 그거 안다죠.
이시 하는 역할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It is this watch인데 what I like 해도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 시계다. 나는 그거 알아. I know what he said. 난 그가 말했던 것을 알고 있어. 그러면 do you know what he said는 왜 안 되느냐? Do you know what he said는 뜻이 너는 알고 있니? 무엇을 알고 있니?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 알고 있니죠. 네. 그쵸?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 알고 있냐. 자, 자, do you know what he said에 그가 말했던 것을 이 말을 한 사람이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what은 관계사가 아니고 뭐냐? 얘는 의문사예요. 그리고 얘는 의문사고 뭐 더하기 뭐 한, do you know what he said는 뭐 더하기? Do you know what? 더하기 뭐? What did he say 한 거야. What did he say가 뭐가? What did he say가? What did he say가? What did he say가 뭐로 바뀌는 거? What he said로 바뀌는 걸 보고는 무슨 의문문이? 그렇죠. 직접 의문문이 무슨 의문문 되는 거야? 되는 거고. 얘는 관계사가 아니, 아, 여기 있는데 참. 얘는 관계사가 아니고 얘는 의문사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떤 문제를 예상할 수 있냐? 이 what이 의문사계, 관계사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궁금한 거야? 알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 안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what he said 부분이 똑같은 what he said인데 이게 궁금한 거야? 궁금하지 않은 거야? 나 안다 그랬잖아. 네. 그쵸? 그니까 이건 관계사란 말이야. 똑같이 생긴, 똑같이 생겼죠. What he said, what he said 똑같이 생겼죠. 그쵸? 근데 여기는 안다 그랬잖아. 그러면 나는 그가 말했던 것을 알고 있다. 라는 뜻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이거는 I know 더하기 what did he say가 아니란 말이야. 나는 안다 그래 놓고 그는 무슨 말 했니? 어울립니까? 난 그거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말스럽게 하면 이렇게 해석해도 돼. 근데 I know what he said 이렇게 해석해도 돼.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다 이래도 되죠. 자, 전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뭐만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 문법을 해석만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은 이게 정말 헷갈려. 이게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따져보세요. I know what he said 하고 do you know what he said 해서, 자, I know what he said 라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이 what did he say 라고 되물을까요? I know what he said 라고 말했어. 그러면 what did he say? 그가 뭐라고 말했지? 라고 이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 말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궁금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의문사가 뭐가 아니라 의문사가 아니고 뭐다? 관계사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do you know what he said? 야, 그렇죠? 그러면 do you know what he said? 라는 말은 다른 똑같은 말이 뭐야? What did he say? 하고 똑같잖아. 왜냐면 do you know what he said?는 너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니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 이 말을 한 사람이 what did he say?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는 그가 무슨 말 했는지 알고 있니? 라고 묻잖아. 그러면 what did he say? 그가 뭐라고 말했니? 라고 얘기할 이 말이나 do you know what he said?랑 what did he say?랑 똑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의문사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약간 이제 소화 분량이 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왓에 대해서 조금 어려웠나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왓 뒤에 누가 뭐 했다가 옵니다. 그러면 누가 뭐 했던 것이면 관계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going fishing is what my dad does on weekends. 그러면 뭐 하는 것이? 낚시 가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주말마다 하시는 것 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 것이다 했으니까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아버지가 주말마다 뭐 하시는지 알아 몰라? 알아요. 알죠. 그쵸. 이러면 what이 궁금한 거야? 알고 있는 걸 얘기한 거야? 알고 있는 걸 얘기한. 그래서 얘는 의문사가 아니라 뭐다? 관계 대명사다. 됐습니까? 전부 다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The thing which I like is this watch. Do you know? Do you know what I know? The thing which he said. Going fishing is the thing which my dad does on weekends. 전부 다 the thing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의문사 what이랑 뭐해라? 구분해라.
그래놓고 do you know 여기 do you know 와있네. 이게 do you know 하면 할 때는 안 돼. 이건 I know야. 그냥 I know나 you know나 묻지 않는 말 와야 돼요. Do you know what this is? 넌 알고 있니? 이것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그러면 do you know what this is 라고 해도 되고, 이 내용상 do you know what this is 하고 뭐가 똑같아? 그쵸? 너는 이것이 무엇인지 아니 라는 말이나 이거 뭐야 라는 말이나 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같은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 what은 의문사란 말이야. 됐습니까? Is this 하면 직접 묻는 거고, what is this가 what this is로 바뀌는 걸 보고 무슨 의문문이 된 거라고 한다. 얘를 보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do you know what this is가 아니고 I know what this is면 그때는 관계사란 말이야. 아. Do you know what they want? 너는 뭐 하니? 아니. 무엇을 하니? 그렇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 이것도 이렇게 돼 있네. 됐습니까? Do you know what they want?는 이건 관계대명사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물음표도 없애주시고요. 마침표하고 그 다음에 I know what they want?로 고쳐주세요. 이래야지 관계사입니다. I know what they want. I know the thing. 말이야. I know the thing which they want. 난 그거 알아. 누가 뭐 하는, 그들이 원하는. 됐습니까? 오케이. 생략까지 가기 힘들겠네. 아, 생략 조금 하다가 말래나? 그러면 여기서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 건반들은 대 들어가 있는 문장 아무거나 하나 불러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배운 거 맞 들어가는 거 뭐. 아이고. 왜 자꾸 똑같은 걸 쓰고 바쁜가? 아닌데 뭐하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Okay, I know that he said I know what he lik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네.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뭐가 다른, 말로 해봐. 위에는 아, 그렇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라고 또? 아, 그렇다. 이따 같이 독립만세 해줘. 독립만세잖아. He said 독립만세.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하는 순간 뭐가 없어지냐? 그쵸? 그쵸? The thing이 사라져버렸죠. The thing이 사라져. The thing은 무슨 품사야? 무슨 씨야? 이름씨. 그쵸? 명사가 문장에 원래 있었는데 없어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 말을 뭐라 그러냐? that 뒤에는 뭐가 오고? 얘는 완벽한 문장이 오고. 그렇죠? 얘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렇게 써볼까요? 뭐 더 띵 더 줄여서 it 했다. 이러면 독립만세는 되죠? 네. 독립만세는 되는데 뭐가 나타난 거야? 좀비가 나타난 거죠. 그렇죠? 이게 다르단 말이야. 해석은 똑같이 뒤에 누가 뭐뭐 한다가 오면 얘랑 만나갖고 누가 뭐뭐 하는 거, 그가 슬프단데 그가 슬프다라는 것이고, 그가 좋아한다는데 그가 좋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 똑같아 보여. 마치. 됐습니까?
근데 얘는 얘가 사라지면 뭔가 크게 거전해져. 아, 좋아. 도띵이 사라져 버렸어. 얘는 그냥 분리됐을 뿐이야, 그냥. 여기에 도띵 같은 걸 더 축연시켜줄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렇죠? 네. 나는 그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이시 돼야 된단 말이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더띵이 들어있는. 그러면 얘,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어요? 더띵. 더띵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면 더띵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야. 원래 어디에 있었던 더띵? 아, 네. 그렇죠. 여기에 들어있었던 더띵. 라이크의 무슨어가 사라져 버렸어? 목적어가 사라지기 때문에. 독립만세가 돼, 안 돼? 완벽해, 불완전해. 불완전해요. 그렇습니까? 근데 얘도 완전하단 말이야. 없어.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관계대명사랑 같이 쓰라네요. I can't believe it이죠. 그쵸? 나 그거 못 믿겠어. This dress is it. 이 드레스가 그것이다. 그 다음에 It is baking cookies죠. 그거는 베이킹 쿠키즈 하는 거야. 이 드레스가 그거야. 난 그거 못 믿겠어. 대신에 이제 이런 것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이콥이 한 말이 나를 실망시켰다 를 간단하게도 표현하고 길게도 표현하라고 되어 있네요. 내가 수미에게 들었던 것을 너한테 말할게. 언제 들은 것을 언제 말하겠다는 얘기야? 과거에 들었던 것을 현재 미래에 말하겠다는 얘기야. 그니까 그 다음에 어색한 부분을 I you'd better. 아, you'd better 여러분도 안 배웠는데. you'd better 아닙니다. 자, 일단 요거까지만 가르쳐줄게. you'd better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you had better의 줄임말이거든요. had better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얘를 가보면 이런 뜻이니까 이거 비슷한 뜻으로 s로 시작하는 뭐로 바꿨어도 된다. 그리고 과거랑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had better는 had는 have의 과거형이지만 had better는 과거랑 아무 관계 없는 말이에요. 여기에 왜 해피리 쓰면 왜 안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줄리엣이 말한 것은 사실이다. 언제 말했던 게 언제 사실이란 말일까? 오늘 말한 게. 그렇죠. 과거에 말했던 게 현재 사실이라고 얘기한 거죠? 네. 오케이. 그래서 과 더하기 현이죠, 얘는. 이 반지가 내가 오늘 산 것이다. 언제 산 것이 그거란 말일까요? 현재 산 것이 그것이다. 과거에 샀던 게 그것이라고 얘기한 거죠. 샀던 것이다. 과현이죠. 이 반지가 그거야. 내가 오늘 샀었어. 두 개를 합치는 거죠. 이 반지가 더띵이야. 내가 오늘 더띵을 샀어. 이거 두 개 합치란 말이야. 그 다음에 포커스 64는 앞에 다 해버렸어요. 됐습니까? 자, 목적격으로 사용된 후, 훔, 위치 대 생략할 수 있다. 말로 딸도록 얘기했죠? 네. 그니까, Mandy is the girl whom I play badminton with every day. 뭔 소릴까? Mandy가 그 여자아이다. 여자아이는 여자아이인데 어떤 여자아이? 나랑 매일. 내가 매일 배드민턴을 함께 치는. 내가 매일 배드민턴을 함께 치는 여자. Mandy는 내가 매일 함께 배드민턴 치는 여자아이다. 두 문장 분리할 준비 됐나요? 네. 아, 네. 됐죠? 네. 오케이. 더 걸 안만 길어봤자 she 아니면 her 아니면 her죠. 네. 근데 분명히 뭐가 돼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her가 네. 돼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는 거죠.
몇 번째 허리야? 소유격의 허리야? 목적격의 허리야? 목적격. 그러면 그 녀석이 들어갈 위치 딱 받았나요? 네. 그러면 두 문장 준비됐죠? 네. 오케이. 시작한 게 어디서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세 문장 시작하면 되죠. 그래서 가볼까요? Mandy is the girl. 더하기 I play badminton with her every day. 그렇죠. I play badminton with her every day. 그래서 원래 여기에 her가 있었던 자리고 여기에 her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whom이 돼서 who가 돼서 생략이 돼서 없어졌다. 됐나요? 오케이. recommend의 뜻이 뭐예요? recommend. 추천하다. 여러분 페이스북에 이거 누르면 그게 recommend 하는 거죠. 됐습니까? 맞네. 오케이. 추천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뭐 중등 필수 단어에 나왔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됐습니까? Okay, we stayed at the hotel which Tom recommended to us 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요? 머물렀죠.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호텔에. 호텔은 호텔인데 누가 뭐 했던 호텔? 우리에게 추천했던 호텔에 머물렀다. 우리는 머물렀습니다. 탐이 우리에게 추천했던 호텔에. 됐습니까? 그러면 호텔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뒷문장 들어갈 때 it 아니면 it 아니면 it 돼서 들어가겠죠? 네. 주격, 소유격, 목적격 중에 하나겠죠? 근데 네. 목적격의 it으로서 어디 가기 때문에 생략되는 거죠? 네. 그럼 위치 받았나요? 네. 오케이. 그럼 두 문장 분리할 준비 됐죠? 네. 가볼까요? We stayed at a hotel 더하기 Tom recommended to us. 그렇죠. 여기에 is 들어가. The hotel to us죠. 그러니까 그래서 있으면 좀비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like the new shoes that mom bought you?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뭐 일단 너는 마음에 드냐고 물었습니다. 뭐가 마음에 드니? The new shoes. The new shoes인데 누가 뭐 했던? Mom bought you. 그렇죠. 엄마가 너한테 사줬던 그 새 신발이 마음에 드니. 됐습니까? 네. 그럼 더 new shoes 안만 길어봤자 뭐 아니면 뭔데 they 아니면 there 아니면 them인데 생겼던 걸 봐서 them이 돼서 어디 들어가겠죠? 네. 그렇죠? 근데 them이 돼서 들어가면 뭐 가르쳐 줬나 내가? 노래 하나 갑자기 불러야 돼요? 노래 하나 부를까요? 내가 무슨 노래 부를 것 같아? 재미없네. Give it to me. 알겠습니다. 뭐가 왔나요? 아니요, 안 왔어요. Give me it! 이런 노래도 있죠, 그죠? Give me it, give me it. 오케이. 준비됐어요, 그러면? 드디어. 오케이. 오케이. 보트다, 근데. 네. 보트야. 네. 준비됐어요? 오케이, 가볼까요? 네. Do you like the new shoes? 더하기. Mom bought them for you. 그렇죠. Mom bought them for you. 됐습니까? 오케이. 뭐 방금 뭐 한 건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몰라요. 오케이. 자, 또 얘기해야 될까요? 사형식 동사에서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몇 형식으로 밖에 표현이 안 된다? 3형식으로 밖에 표현이 안 된다. 알아요. Give me the money는 되죠? 네. 나한테 돈 좀 달라고 여러분 맨날 하는 거 엄마한테. Give me the 용돈, give me the pocket money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거는 give the pocket money, give the money to me도 되고 뭐 give me the money 이거 다 되잖아. 근데 the money를 뭐로 바꾸면 it으로 바꿨을 때는 뭐밖에 안 된다? give it to me 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알겠어요? for 그래서 뭐 어쨌든 do you like the new shoes 더하기 mom bought them for you죠. 있습니까? 여기다 for를 써도 돼요. 있습니까? for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Do you like the new shoes mom bought for you?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오케이. 아니나 다를까 전부 다 목적격이고 뒤에 뭐가 보이냐면 누가 뭐 했다 다 보이죠? 네.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와 동사가 나온다. 있습니까? 생략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뭐 할 수 있고 생략될 수 있고 이때는 분사구가 남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케이. 분사는 무슨 형태가 ing 그렇죠. ing 또는 pp형이
무슨 시 된 거예요? 그렇죠. 형용사 된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마치 뒤에 꼭 분사구만 남을 것 같은데 분사구 말고 뭐 또 무슨 시 역할 할 수 있으면 다 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다 돼요. 그럼 분사구 말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애가 뭐가 있냐면 이런 애도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I like the boy, he's in the club.' 그쵸? 그러면 나는 어떤 보이가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는 보이가 마음에 든다. 이 말이죠? 네. 그쵸? 그럼 반복된 거. 더 보이랑 he. 됐습니까? 그러면 얘 뭐, 뭐로 바꾸고? who 또는 that으로 바꾸고? 어? 벌써 앞에 있네. 그럼 합쳐진 문장. I like the boy who is in the club. 인데 뭐라 그래야 돼? I like the boy in the clu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보고는 무슨 구라고 할 것 같아? 전치사구. 라고 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무슨 시 역할하면 다 된다? 어떤 시 역할하면 돼요? 분사구나, 분사구만 되는 게 아니고 전치사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는 뭐. 전 분사구 또는 전치사구가 남아있다. 왜냐하면 어떤 시가 길어져서 어디로 간 거기 때문에 전부 다 길어져서 뒤로 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the boy who is jumping in the rain looks excited. looks crazy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준비됐나요? 네. 그래서 초간단 버전은 뭐예요? He looks excited. 그래서 그는 신난 듯 보인다 이 말이죠. 보이는 보이인데 빗속에서 뛰고 뛰어다니고 있는. 그럼 이거 둘 중 뭐예요? 점핑 보고 둘 중 뭐예요? 근데 동명사의 현재 문사야. 현재 문사는 동사에 ing 붙여서 무슨 시된 거다? 그러니까 저 who is 있으면 나 주격이라서 안 믿겨줄래 그랬더니 야야야 니들 둘 다 없어도 나도 무슨 시야? 나도 어떤 시야? The boy jumping in the rain looks excited. 해도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I bought a necklace. 내가 목걸이를 샀는데 어떤 목걸이를 산 거야? 만들어진 목걸이. 됐습니까? 두 문장으로 분리할 준비 됐나요? 각각 가볼까요? The boy looks excited. 더하기 He is jumping in the rain. 됐습니까? He가 점프를 하는 거야. He가 점프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면 이 메이드 보고 몇 번째 녀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 녀석이죠. 근데 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되게 잘 찾아. 위치 없으면 이제 헤매기 시작하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몇 번,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뭐 보고 찾았어? 비동사 보고 찾았는데 이렇게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넥클리스가 메이크를 한 거야? 메이크를 당한 거야? 메이크를 당한 거.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메이킹 같은 거 보면 안 돼요. 순진 is wearing the jacket which I like. 생략할 수 있는 부분 찾으라네요. 생략할 수 있는 the man whom you were speaking with is my husband. husband가 뭐예요? 남편. 반대말은? wife. Do you know the woman who is jogging in the park? I received a letter which was written in Chinese. 이 편지는? 미스 Flower is a kind of person everybody loves. And I bought a dress made in Italy. 이번에 생략된 걸 다시 쓰랍니다. Bob painted a woman looking at her child. 그다음에 이것은 나의 아버지께서 지으신 집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언제 지은 집이야? 과거에 지었던 집이겠죠? 이것은 그가 경매에 산 그림이다. 언제 산 그림이야? 과거에 샀겠죠. 이것은 내가 어제 본 영화다. 너무 티나죠. 이것은 영화이다 할 때는 소개하는 표현이니까 무슨 시제라 해야 돼? 현재 시제라 해줘. 내가 봤었던 뒤로 갈 때 말죠. 나는 무대 위에 춤추고 있는 소녀를 좋아한다. 언제 춤추고 있어? 언제 좋아한대? 좋아하고 있는 중일 수 있어? 네. 어떻게 좋아하고 있는 중일 수가 있어? 아 없네요. 진행형이 안 되는 동사. 알고 있네요. 한번 또 정리해줘야 돼. 다 까먹었네 또. 아, 예. 오케이.